시작하면 돼요? 시작! 나는 진짜 일단 형네 집에 놀러 갈 때 형이 술 마시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. 나는 그래서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형은 술로 너무 사람을 많이 사귀는 거 같아. 그렇게까지 술을 안 먹었는데. 좀 그렇고 또 내가 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입학하자마자 형이 우리 학교로 촬영 왔었잖아.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근데 그때 내가 나 강남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는데도 형이 아는 척 한 번 안 해주고 나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좀 그때 좀 섭섭했어. 그래서 형이 좀 날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. 진짜? 아니 울라 그래. 이게 연기인지 정말 서운해서 그런 건지. 다시 웃어? 조금 서운했어. 아니 울다가 웃어? 아니 왜냐면 여기가 다 죽는데? 왜냐면 학교 프로에서 고등학교로 봤어요. 지금 찍는 거잖아요. 근데 엄친아 동생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은 정말 서운할 수 있죠. 그렇죠.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. 아 진짜? 저도 얘기해도 되는 거죠. 그때 네가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가지고 이게 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요. 네가 그런 똑똑한 인 줄. 자랑을 할 텐데요 전화해서. 바쁘면은 모를 수도 있죠. 전화 꼭 했을 텐데. 외국인 걸 몰랐다. 그리고 나중에 솔직히 네가 있는지 알았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. 그랬구나. 이 진짜 같아. 진짜? 지금 물 먹여요. 진짜 같은데? 지금 다들 눈물에. 그만해 물 먹여. 진짜 연기자야 아니면 진짜야? 장기자랑 일고 나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자, 엄친아가 연기일지 그러게요. 사연일지는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. 자, 꼬미랑 나와주세요. 꼬미랑. 이제 내가 예전에 학교 간 사이에 형이 나 몰래 옷 산다고 내 자전거 몸통을 팔았잖아. 그때 진짜 나 집에서 밤에 엄청 울면서 나 진짜 엄청 슬펐어. 그리고 아직 하나 더 있어. 그리고 내가 예전에 뚱뚱했잖아. 뚱뚱했는데 그때 돼지라고 한 거는 나도 어렸으니까 해서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나 불만 야 돼지야 이렇게 나를 부르고. 아 이분 같아 나는. 아니 자전거 팔았던 거는 네가 핸드폰 게임 해가지고 70만 원 나왔잖아. 그래서 네 엄마가 화냈잖아. 내가 자전거 팔아서 보탠 거야. 그건 네 실수 지금. 핸드폰 게임은 그리고 스토리가 있네. 스토리가 있어. 그리고 몇 달간 준비한 거 아니에요? 나는 90도 있어요. 나는 90kg였잖아. 근데 58kg까지 뺐어. 너는 18kg밖에 안 뺐어. 내가 더 뺐어. 그러니까 너는 돼지야. 나는 할 말이 있어. 너무 얼마 뺀 거라고?